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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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8.5공 간다! 안녕하십니까, 물린다입니다. 와, 짝 몰랐다만 테슬라가 8.46 급등을 했습니다. 간다, 간다, 간다! 나는 부자다, 이 씨발 것들아! 가자! 존나게 버티는 자가 존나게 벌 수 있다! 테슬라, 가자! 가자! 저는 삼슬라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삼슬라 5.28입니다. 자, 삼슬라 5.28이 아니고요. 영국장이 12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21% 급등해 있을 겁니다. 와! 0.1달러에서 0.4달러 되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 곱하기 3배짜리 아닙니까? 와! 삼슬라 끝내준다. 끝내줘. 어저께 저는 삼슬라를 또 매수했습니다. 자, 삼슬라 마이너스 1%대 매수를 했거든요. 와, 21% 급등했으니까 오늘 뭐 끝장나는 거죠. 모두가 두려움에 있을 때 그때 삼슬라를 매수했습니다. 아, 3배 정도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겠지. 이런 두려움을, 개미도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매수를 했고요. 3배 어림도 없다. 10배, 20배, 30배까지 갈 주목이니까 지금은 싸다 생각으로 계속 추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미들의 두려움을 이용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한다. 쫄지 않는다. 요게 때 쫄아가지고 매도를 분명히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차익실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것도 모자라 테슬라 이제 하나일 거다. 숏에 배팅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소모가지를 불러버려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매도하지 말라니까. 에휴, 진짜 말지도 실이 안 듣는다. 저 같은 사람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도하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자, 테슬라 RSI 85. 자, 이제 따라가기는 다소 부담스럽다. 하지만 매도는 절대 하지 마라. 테슬라 기계 봅시다. 이제 반 조금 올랐습니다. 모든 빅테크들이 다 올랐는데 테슬라만 이제 반 올랐습니다. 더 올라갈 때 한참 멀었고요. 계속 존버를 하십시오. 분명히 말했습니다. 와, 조정 줄 줄 알았는데 나스닥 차트 조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사파사팔 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와, 비우에제트 6% 급등. 아따, 마 기분 좋다. 조정 없다. 조정 없어. 기큐큐 약 4% 급등. 나이스 브라. 조정 없다. 조정 없어. SOS 3% 상승. 아따, 좀 아쉽다. 하지만 조정 없다. 자, 빅테크 레버지 곱하기 3배짜리 가장 큰 대장주, 방주. 조정 없다. 조정 없어. 자, 마이너스 28.49. 아, 정말 많이 회복을 했고요. 저는 마이너스 80%까지 맞았었는데 그냥 조용하게 존버할 때만은 마이너스 28%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기다리고 조정을 예상하려 하다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 조정이 올 거라고 계속 현금 보유만 하고 비싸서 못 사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조정을 기다리지 말고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쭉쭉쭉 하십시오. 미국은 우상해야 한다. 레버리 곱하기 2배짜리고요. 오늘 한국장 시작하자마자 또 계좌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4대 지수는 또 한 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0.50 상승 라이스 브라. 나스닥은 1.02 상승 라이스 브라. S&P 500은 0.62 상승 라이스 브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라이스 브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시장 완화 플러스 기술주 랠리. 미국 시장 일제히 상승. 렛츠 브라. 자, 미국은 하락하는 날보다 우상하는 날이 많다. 인내심 있게 계속 버티십시오.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본인만 손해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보고 존버를 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십시오. 늘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